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상승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는데요.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매수 심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100.4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매 수급지수가 100을 넘기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이런 서울 아파트값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죠.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모두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도 저희 열어뒀는데요. 유튜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 앞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먼저 만나보죠.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101동을 보유 중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 집은 정리하고 서울에 고속도로 나가기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20억 원 안팎으로 매입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 있는지 대표님 앞으로 상담 보내주셨거든요. 상당히 좀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 차량으로 또 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거주자죠. 네네. 직장 관계로 실거주 하시게 서울로 올라오시겠다. 우리 그 앵커께서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지금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한번 들어갈까요? 정확하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나 서울시 쪽에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거는 하반기 때 이제 발표난 내용들 보게 되면 뭐 PF 자금 더 투입해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파주 운정신도시 네. 민간사전청약단지에 실수요 무주택자의 800여 명이 사전청약에 대한 당첨 무효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받으셨습니다. 네네. 바로
GTX A노선이 불과 한 200m 이내에 있는 입지도 괜찮고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한 800여 명이 황당한 문자를 받은 거죠. 황당한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여러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뭐 앞으로 이제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한 기존에 진행했던 곳이 한 40몇 곳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곳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양손 들 것이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시 관계자가 왜 지금 그 서울시 가격 아파트 가격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 시장은 실수요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시장이 수요자가 있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지 다주택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했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다만 뭐냐면 저한테 지금 한 2, 3개월 전부터 문의가 들어온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지방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로 지금 서울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서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이시면서 자녀분들한테 집을 하나씩 해놔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대구광역시에서 서울로 약 한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직장 관계로 실거주하기 위해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대구 2호선 수성구청역의 인근에 있는 도보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로서 202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 41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에 지금 8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33평이 360세대에 있는데 현재 지금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가격이 거의 한 15억 원 정도에 찍혀 있는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좀 광역시에서 그래도 메이저급,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장 관계로 서울에 20억 원의 안팎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좀 용이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좀 매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천한 물건까지 말씀드렸는데 추천 물건까지 제 방송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좀 괜찮겠네요라고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한번 물건들을 직접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대구광역시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쭉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서울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머네요. 그러게요. 자, 고속도로로 한 3시간 정도면 갈 거리인데 네. 제가 지금 느낌상 다 5~6시간 걸린 것 같죠? 자, 서울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규제 지역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지역. 현재 지금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이 투기과열 조성대상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걸려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으로 실거주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향후 앞으로. 자, 이 지역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좀 더 용이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 중에서도 어디 고속도로가 들어가죠? 경부고속도로죠. 네. 경부고속도로 인근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용산구는 일단은 지금 배제되고요. 아래쪽에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구 지역 중에서 이 세 지역 중에서도 좀 더 규제가 완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지역이냐면 최근 지난달 6월 5일 날 보류 결정이 떨어졌다가 바로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6월 13일 날 일주일 만에 재지정이 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구 청파동 그리고 삼성동 대치동 지역이고요. 송파구의 잠실동 지역에
아파트들은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표시하겠습니다. 위쪽에 청담 지역이고요. 그리고 삼성,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 지역. 이 네 개 지역의 아파트들은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셔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와 양재IC 주변에 서초동 그리고 도곡동 개포동과 양재동 위주로 한번 아파트의 어떤 본인이 실거주할 아파트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총 7개 지역인데 2개 지역 나눴습니다. 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에 좀 더 용이한,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규제 지역으로 탄탄하게 묶여 있는 세 지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대구광역시에서 메이저급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권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좀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7개 지역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역의 3개 지역, 여기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 네 군데를 더 짚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자세하게 좀 발품을 팔아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토지 관련한 상담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궁금하고요. 사천시 노룡동 토지까지도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해주셨는데요. 충남 태안군 경남 사천시 토지 전망과 매도 시기까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태안군 고남면입니다. 네. 7월달, 8월달 되면 피서철이죠. 그렇죠. 휴가철. 휴가철에 네. 굉장히 막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해안에. 77번 도로죠. 77번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 바다 쪽으로 넘어가서 해안도로는 아니지만 해안도로를 끼고 내려갔을 때 지금 안면도, 그리고 원산도, 그리고 보령 대천까지 이어지는. 자, 여기가 없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 바닷가에 요 길이 2000년대 초반에 해저터널이 뚫렸죠. 맞습니다. 네, 해저터널이 뚫려서 굉장히 옛날에 배 타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지금 충남 보령 대천까지 보통 이제 여기 안면도에서 1박하고 내려와서 피서 계획까지 네, 대천에서 이박하는 네네. 계획이 좀 수월해진 그 위쪽에 안면도의 77번 도로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 위치를 좀 설명해드렸고 자, 그러면 본 토지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에 지금 77번 도로에서 약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약 693평, 그리고 지목이 밭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에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가 2017년도 1월 달이기 때문에 예상컨대 2017년도에 본토지를 매입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평당 가격은 24만 원에 평당 매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도로 관계는 세로 한 명 가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 지가가 23년 나와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9천 원 정도, 9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본 토지 지금 실거래가 완경사의
갔으니까 한번 토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토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보기를 들어갔고요. 이 토지네요. 경사가 조금 있는 완경 그 약간 있지만 도로에서 네네. 봤을 때는 약간 내리막이 있는 토지로서 네네. 뭔가 지금 그 농사 그 농경지로서 이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주변에 간혹 집들이 보이고 일단은 본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개발행위 가능한 토지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봤을 때 주변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1월 달에 1억 6,600 평당 24만 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도로 접해 있는 주변 유사 가격을 봤을 때는 평당 지금 400m 전 같은 27만 원부터 한 37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령 해저 터널이 이어지면서 어떤 관광지의 주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토지의 여건을 갖췄는데 일단은 그건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좀 남아있는 상태죠. 현재 가치로 남아있는 상태고 현 상태에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유사 실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27에서 한 37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참고해서 그 이상의 한번 매도가를 계획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그래요. 이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애견펜션도 있고요. 위쪽에 애견펜션도 있고 또 바로 인근에 언덕펜션도 있고 지금 이 펜션이 지금 여러 단지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본 토지를 그냥 매도하시기보다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 토지를 개발행위를 하시구나 하시면서 매도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좀 더 자본이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군데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남 사천시 노룡동 토지입니다. 자, 이제 경상남도로 내려갑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경상남도로 내려왔고요. 자, 경남의 위치를 본토지의 위치를 보면 본토지도 지금 해안가에 있는 토지예요. 네. 해안가에 있는 토지인데 위쪽에 사천공항이 있고요. 쭉 3번국도 내려와서 쭉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사천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 바로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포항이 보이는 지역마다 대포항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포항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본 토지가 위치에 있는 노룡동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특징을 들어갔을 때 본 토지는 자, 노룡동.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주택 밀집 지역 뒤쪽에 있는 도로 앞쪽에 있는 해안 농경지로 지금 보여지고 본 토지의 지금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중에서 생산 녹지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18평 그리고 현재 지목은 답이고요.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 80% 이하의 건축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 토지 주변에 농경지가 정리된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건축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유자 1인으로서 공유 토지로 보여지고 세로각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발 행위는 조금 불가능한 토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가 23년도에 한 28만 원 정도였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만 원 정도 평당 2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 토지 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실거래가를 봤을 때 단가가 들어가고요. 단가, 토지 면적, 분양 면적 들어가고
자, 거래일순으로 봤을 때 주변 토지에 최근에 지금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 한 29만 원부터 42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리순으로 가까운 거리순으로 본토지 주변을 봤을 때는 본토지 같은 22만 원부터 뭐 2010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근 거래를 봤을 때는 2018년도 그것도 많이 저기 하지만 한 39만 원부터 44만 원대까지. 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시세는 30만 원대부터 30만 중반부터 40만 원대 중반대까지 현재 실거래가 형성되게 실거래가입니다.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토지의 용도 및 지목 특성상 개발 행위의 어떤 한계성이 좀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변의 개발 호재가 좀 미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장기 보유 또는 다른 매도 후에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두 지역의 토지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문의 주셨던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인근 토지 거래와 비교를 해서 바로 매도를 하셔도 나쁘진 않겠으나 이 인근 지역에 펜션도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 건축 행위를 해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천시 노룡동 토지는 개발이 좀 어려운 토지 이기 때문에 인근 거래 가격과 비교를 해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략 세우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후속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동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미주아파트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의 시형아파트 두 개의 물건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본이 9억 원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두 아파트 모두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연식이 오래됐죠. 네. 그중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거의 46, 47. 중년이네요. 네, 중년이고요. 자, 두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도 대구 광역시에 계신 분이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상담에서도 안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 쪽에 투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쪽에 지수가 네네.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 지방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두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한 아파트 첫 번째 청량리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동 미주 청량리역에 위치해 있고요. 동대문구.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 경기장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초기 진행 단계의 아파트입니다. 자, 청량리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지만 현재 지금 아직도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청량리역에 현재 지금 6개, 4개의 전철과 2개의 철도 그리고 앞으로 4개의 또 예정되어 있는 교통호재가 있는 10개가 들어오죠. 나는 늙어가지만 내 주변에 어떤 호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강북 재건축 단지 중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단지 굉장히 규모가 큰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아파트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 사이트를 열었는데요. 일반적인 개요는 제가 준비한 도표를 보는 걸로 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가격적인 측면을. 자, 청량리 미주 아파트입니다. 우측 그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좌측이 되겠죠. 좌측이 됐을 때 32평 아파트. 여러 평형대가 있지만은 32평대의 아파트를 좀 보겠고요. 그리고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평형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평형대의 23평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면에서는 거래가만 좀 위주로 볼 거고요. 현재 지금 미주 아파트 32평 같은 경우에 최근 실거래가가 9억 7,500, 현재 지금 최저 매물가가 9억 8천에 고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평 아파트입니다. 23평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7천, 그리고 최저 매물가 가격이
10억 4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와 그리고 미주 아파트의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여러 비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 자 여기까지 듣고 청량리 미주 아파트입니까?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 시형 아파트입니까? 본인이 선택하신다면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하신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늙어가지만 주변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청량리동 미주 아파트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듣고 우리 아나운서의 의견하고 동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죠? 자, 틀려.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청량 미주 아파트 쪽이 일반적인 생각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포 성산 시형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변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만 주변의 이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청량리 미주 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산 시형 아파트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사업 초기의 아파트입니다. 자, 입지를 봤을 때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약 도보로 400m, 현재 1호선, 경춘선, 수인 분당, 경의선 4개선이 들어와 있고요. 또 철도 2개선에다가 향후 앞으로 4개의 GTX 등등 해서 예정되어 있는 교통의 메카가 될 강북지형에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같은 경우는 현재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250m 떨어져 있고요. 자,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보다 한 살이 많은 1978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성산동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38년차 아파트고요. 자, 미주 1089세대, 성산시형 3710세대로서 한 3배 차이가 나죠. 단지 크기가. 자, 규모는 이렇게 지금 규모가 돼 있고 공급 면적은 32평을 받고 현재 지금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은 가장 큰 23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용도 지역. 아파트가 깔고 있는 아파트를 받들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즘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왜? 공사비 상승에다가 주변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초기 분당,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아파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포기하는 곳들이 많은 상황인데 과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폐율을 제가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용적률은, 현재 용적률은 227%입니다. 227%. 46년 전에 7%를 적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지한 용적률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는 15.6평 미주 아파트가 15.6평 평균 본 32평대의 대지 지분은 13.19에서 13.58평입니다. 대지 지분이. 그러면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 건폐율은 10%. 그리고 용적률은 148%입니다. 대지 지분은 평균 13.9평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3평대의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15.43평입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산 시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 공시가격 로얄층 기준으로 32평대의 지금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4년도 기준으로 6억 5,200입니다.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로얄층 기준으로 6억 7,200입니다. 이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내용들이 종전
자산가액 평가를 하기 위한 권리가액이 나오기엔 비례율을 곱했을 때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아파트 모두 정비구역 지정,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월 달에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현재 추진이 승인 단계 후에 조합 설립 인가로 넘어갈 단계에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산 시영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작년도 12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해서 현재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사업 가능성, 투자성, 진행 가능성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 그런 계획은 227%에서 기존 227%의 용적률에서 299% 용적률을 그리고 최고 35층 1,089세대에서 1,370세대 그중에 임대가 162세대 일반 분양이 119세대입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 청량리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나 동의를 받는데 굉장히 좀 우리 실 거주하시는 분들, 보유자분들께서 부담스러운 사업성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성산시영 같은 경우에는 148%의 기존 용적률에서 299%로 들어가고요. 최고 40층. 그리고 3,710세대의 기존 세대수에서 4,823세대, 임대는 516세대, 일반 분양은 597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주보다는 성산시영이 재건축하기에 좀 더 용이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고 나서 주변의 시세에 영향을 받을 텐데 주변 시세가 중요할 텐데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변의 신축 아파트 32평대의 아파트 9평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지금 신축 시세는 13억에서 15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말씀드린 대로 교통호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성산동 마포 시형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주변의 신축 시세는 18억에서 9평 기준으로 20억에 형성되어 있고 사업성이 나름대로 미주 아파트보다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본 아파트들 주변에 지금 현재 매수가를 봤을 때는 동대문도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에서 10억 5천 정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고요. 또한 동일하게 마포 시영 성산 시영 같은 경우에도 10억 4천에서 10억 9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성 그리고 일반 종전 평가를 위한 자료들 그리고 주변의 시세까지 봤을 때는 미주아파트보다는 좀 더 마포 성산 시영의 투자성이 높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두 군데를 놓고 어디가 더 괜찮을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변 교통호재들을 따졌을 때 저는 뭔가 청량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 사업성일 텐데요. 권리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마포구 성산동 시형 아파트가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죠. 박성규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예약해 주셔야 되니까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 노부부 무주택자입니다. 남편이 가산 디지털 단지로 아직 출근을 하고 있어서 개봉 한진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출퇴근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70대신데도 이제 아직까지
네, 일을 하고 근로를 계시네요. 하고 계시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건강을 일단 지키고 계시지 않나. 일단 건강은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주택자이면서 서대문에 계시지만은 좀 더 직주 근접, 네, 출근을 맞습니다.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단지 역 바로 인근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65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개동 최고 24층 아파트고요. 24층 아파트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것 깔려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총 아파트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에 말씀드린 광명 사거리 여기에 도보권에 있고요. 1371세대. 자, 현재 지금 본 아파트 25년 차 아파트예요. 20년이 넘으면 일단 용적률과 건폐율을 봐야죠. 자, 용적률 345%, 건폐율 25%,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거의 다 찾아먹었습니다. 찾아먹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호재는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대지 지분 또한 약 8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 아파트의 뭐 리모델링이든 뭐 재건축이든 어떤 그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평과 26평이 있는데 일단 뭐 두 분 사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26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세대 수가 많은 33평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33평 아파트 1개월 평균 실거래 가격 6억 3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6억 7천, 5억 9천대 아파트까지 현재 6층이 거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 물건의 특징을 보면 경매에 한번 나온 물건이 있어요. 현재. 현재 지금 경매에 본 아파트가 현재 떠 있는 4억 8천에 나와 있죠. 이래 유찰돼서 총 6억 100만 원의 최초 법사가, 최초 감정가가 나왔다가 이래 유찰돼서 4억 8천 80만 원의 현재 최저 입찰가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매 기일이 8월 한 달 남았습니다. 남았기 네. 때문에 한번 결론적으로서는 이 물건은 재건축이나 직접적인 호재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호재도 미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비추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싸게 1층이네요. 그래 1층이지만 싸게 좀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경매를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비추지만은 요 싸게 살 수 있는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한번 경매 입찰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 그 70대 노부부분들께 위쪽에 한 세 군데 아파트를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위쪽에 철산동에 우성 아파트를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넘어와서 가산 디지털역으로 도보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을 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구로동에 현대 연예인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구로주공 2차 아파트, 이 세 개의 아파트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타운 경매 물건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고 하면 직주 근접과 아니면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고민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개봉 한진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고 상담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호재가 없고 사업성이 비교적 떨어져서 매수하시는 건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잘 살펴보시면 여기 저렴한 가격에 입찰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입찰이 한 27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잘 살펴보시고 입찰을 고려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또 있는 아파트 물건까지 총 3군데 비교를 해서 알려주셨으니까요. 발품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02-2128-8504번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보죠. 안녕하세요. 강남구 개포 4동 다세대주택을 미래 과천선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아타운 접수하라고 동의서를 받네요. 대지 52평은 감정가 불리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팔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길게 보고 들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상담을 부탁드린다고 해주셨는데 요즘 모아타운 얘기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서 이제 강남에 개포사동하고 양재동 쪽에 문의가 지금 계속 연이어 들어오고 있죠. 그렇군요.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제 상담을 보시고 나서 이 지역의 물건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청에 지금 역삼동 일대 그리고 일원동 일대 이 강남 쪽에 계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분들께서 띠 한번 두르고 한번 하셨죠. 반대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세대 소유자분들은 찬성을 하고요. 단독주택, 대지지분과 주택 연면적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서울시청 입장에서도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동의율을 꺾으면서까지 하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2, 3분 남았네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개포 4동에 지금 현재 가칭 추진하고 있는 1구역부터 4구역의 위치를 좀 보여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2구역입니다. 가칭 2구역 내에 A-1블럭 우선 진행하고 있는 A-1블럭의 바로 이 화살표 위치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단독주택의 위치입니다. 두 가지 법령을 좀 보고 들어갈 텐데요. 자, 감정평가가 불리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셨고요. 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제33조 3항에 봤을 때 내용은 뭐냐면 개발지역 내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1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주권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의 입주권만 아래쪽에 그렇지만 종전주택의 주거면적의 범위 내에서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두 주택 중에서 하나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주권이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해당 물건이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요. 본 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것도 제외하고요. 다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이 34평 플러스 25평, 59평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1 플러스 1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가구 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본 다가구 주택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대지 지금 53평입니다. 연면적 100평이고요. 연면적 100평이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1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13년도에 매수하셨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다가구 주택, 현재 지금 용적률 산정 연면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75평이에요. 59평이 일단은 넘죠. 여기서 이제 또 계단과 이런 걸 뺐을 때 59평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본 물건이 모아주택으로 진행했을 때 1 플러스 1 관계법령에 따라서 1 플러스 1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개별공시지가 한번 봐야죠.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2023년도에 10억 4천만 원 10억 4천만 원, 24년도에 10억 6천만 원입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주택 공시 가격이.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24년도 1월 달에 1,748만 원이었기 때문에 53평을 곱하고 주택 공시 가격 10억 4천을 더하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의 본 건물에 세금 내는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올 거고요. 이 감정가를 통해 가지고 종전 자산가액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본 물건을 가지고 예상 매도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본 물건의 실거래가 주변으로 봤을 때는 약 평당 6,500에서 7,000 정도의 형성이 되고 시세가 실거래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본 물건에 적용을 했을 때 매도가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이상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개포 시형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의 시세가 있습니다. 개포 레미안 아파트 시세 2020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의 34평과 25평의 현 시세를 봤을 때 약 50억 원이 채 안 되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최근에 입주한 디퍼아 아파트가 34평이 30억 원, 현재 25평이 2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 50억 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본 물건에 있어서 개발이 진행돼서 과연 두 아파트 정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두 아파트 한 55억 원 정도의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되고요. 현 가치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이상의 매도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본 물건을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한번 감정평가와 그리고 내 자산가액에 대한 걸 먼저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면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입주권을 두 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55억 원 가까운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괜찮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 내에서 굉장히 많은데 나는 어떻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지금 매도한다면 가치가 어떨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04번 연락 주시죠. 자, 다음 상담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살펴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 서판교 25평 거주 중입니다. 매도하고 직장이 판교 테크노밸리라서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고등동의 호반서 및 제1풍경채로 이주를 고민 중인데요. 향후 5년 두고 볼 때 어디가 더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디가 괜찮다고 보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서판교역 예정역에서 500m 이내에 반경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 위쪽에 25평이 있는 지역이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예요. 네. 5개 단지인데 요 지금 8단지, 9단지, 10단지는 서판교역에서 300m 이내고요. 지금 500m 이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12단지와 11단지에 거주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1단지, 12단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판서로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되어 있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서판교역 지금 25평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고등 공공택지지구의 호반 서비스과 제일 풍경태를 옮길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분당 재건축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분당 재건축이 맞고요. 분당 재건축 중에서도 선도지구,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한 아파트를 선택하셔서 이 아파트의 그 기준은 뭐냐면 주민 동의율과 신탁 방식이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느냐 없냐가 굉장히 나눠질 겁니다. 올 9월 달이에요. 벌써 움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서판교역 25평보다는 분당 재건축이 낫고요. 그럼 고등 공공택지지구를 봤을 때 호반 서밋과 지금 제일 풍경채의 세대수 말씀드렸고 연도 신축 아파트입니다. 33평 아파트가 현재 지금 서판교 25평 아파트와 지금 비슷한 거래가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판교 어떤 테크노밸리의 직주근접의 수요에 국한하지 말고 고등 공공택지보다는 서판교가 낫고요. 서판교보다는 분당 재건축의 선도지구가 낫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을 고려하기는 하셨지만 대표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서판교 지금 계신 곳보다는 분당의 재건축 지역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해주셨고 고등동은 가장 나중에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답 515평을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는데요. 시세랑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야 되고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다 돼서 그러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206-3번지의 토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직산역으로부터 약 1km 내외 떨어져 있고요. 직산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과 서를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많이 개발이 됐고 왼쪽은 아직까지 미개발지입니다.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이제는 왼쪽 이쪽 그 직산역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 봤을 때 왼쪽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 토지 인근에 지금 자연녹지의 자연취약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파란색이 뭐냐면 직산읍 모시리와 부송리 일대에 들어가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약 1,900억 정도에 투입되면서 1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고요.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바로 아래쪽에 공공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별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고요. 514평 실토지의 평가를 봤을 때는 2019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본 토지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도로에서 꺼져 있는 형상으로 됐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전면 세로 한 명 가로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본 토지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근에 바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28년도 9월 달까지 조성이 되고요. 바로 인근에 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지의 활용성 가치가 차츰차츰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본 토지가 지금 도로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답이기 때문에 성토 흙을 성토에서 형질 변경 후에 지목 변경까지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목 변경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극대화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상담들 만나봤는데요. 나도 부동산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주시죠. 02-2128-8504번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이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약 꼭 해주셔야 합니다.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창구 모두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와 문자 상담 가능한 번호 02-2128-8504번이고요. 카카오톡에서도 저희 채널 추가하셔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채팅 통해서 저희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양한 방송 다시 보기 해주시고요. 또 방송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언제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금, 토, 일 아니면 토, 일, 월 이렇게 한 번에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